네, 간밤 뉴욕 증시는 이번 주 예정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인 가운데 강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0.05%, S&P 지수는 0.31% 상승한 가운데 나스닥은 0.4% 오름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서령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령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 관심 있게 볼 종목은 LS 일렉트로닉입니다. LS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때 영업이익이 호조를 보였습니다. 캐시카우였던 전력기기와 자동화의 수익성이 회복되면서 전력 인프라와 태양광의 수주잔고 증가를 하면서 매출이 7,297억 원, 전년 대비 약 20%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이 4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 OPM이 5%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회식하고 있던 전력기기와 자동화 매출이 증가를 했고 수주잔고가 늘면서 매출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이 1분기 때 전력기기와 자동화 부분의 수익성이 개선되었는데 특히나 자동화 부분에선 영업이익률이 11%대로 전분기 대비 5% 이상 개선이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수익성, 매출이 증가와 함께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을 함께 이끌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력 인프라와 태양광, 수주잔고 확대가 되면서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력 부분, 즉 인프라와 태양광, 수주잔고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 말에 7천억 원이었던 전력 부분 잔고가 지난해 말 9,300억에서 올해 1분기 말에는 1조 4천억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전력 인프라와 태양광 부분의 증가가 LS 일렉트릭의 매출을 계속해서 증가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OP 마진도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지속해서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수가는 전일 장포가 근처했던 5만 3천 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6만 원, 손절가는 4만 9천 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증가가 지속되고 있는 LS 일렉트릭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뉴욕 증시는 강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투자 전략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네, 휴일이었던 어제와 그제를 합친다라면 전일 대비 약 1% 정도 낙상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경기정신 일반 아침에 좀 약세로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중국의 봉쇄령 해제라든가 태양광 쪽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 소비주와 그다음에 태양광 관련 섹터들이 강세를 상대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약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